하나 있어요. 이런 수치스러운 거. 뭐? 저희 활동하고 이제 한 번씩 내려가서 쉬고 그러잖아요. 그 활동 없을 때 휴가 같은 거. 운동이 너무 하기 싫은데 대표님이 너 제발 운동 좀 하라고 안 그러면 몸 상한다고 엄청 걱정하셔가지고 근데 절대 땀 안 흘리는 걸로 하겠다고 그런 얼음장에서 하겠다고 그러다가 피겨를 제가 배우러 가게 된 거예요. 저랑 엄청 애기들이랑 수업을 받았어요. 한 4살? 3살? 진짜?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오늘 수업 종료 이랬는데 애기들이 피겨를 너무 잘 타요. 그리고 약간 선수를 꿈꾸는 애기들이라 애기들 다 도착해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막 내가 엄청 막 느리게 막 아 애기들아 미안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느리게 가고 있는 거야. 근데 어떤 애기가 역방향으로 나한테 타고 오더니 하, 느림보 언니 뭐예요? 느림보 언니?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안 가요. 너무 챙겨먹은 거예요. 너 그런 말 어디서 너 하다가 엄마 나 못 당했어. 나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서 피겨 신발도 입고 다 했거든요. 근데 무서워.